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늘 시작할 때는 이 멘트가 나가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우측을 보면 점이 3개가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의 골프 채널,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따질 게 있어요. 여러분, 골프 잘 치시려고 진짜 몸부림 한번 쳐봤습니까? 진짜 발버둥 한번 쳐보셨어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그래!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마고 들인 돈이 얼마고 매일 새벽에 가가지고 그 공을 두들기는데도 네가 톡 때리는 것만큼도 안 나가. 난 열받어. 그게 이거 왜 지금 혼자 연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몸부림 한번 쳐보자고요. 우리 골프 한번 잘 치도록 몸부림 한번 쳐보자고요. 그 몸부림이 뭔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우리가 공을 칠 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쳐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저는 연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스탠스도 뭐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 정도로 칩니다. 처음에는 그 뭐 스몰 스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스몰 스윙 형태에서 그냥 공이 어떻게 맞아 나가는지. 단 그래도 피니쉬까지는 다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스몰 스윙 속에서 공이 왼쪽으로 감길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밑으로 깔릴 수도 있고 위로 뜰 수도 있고 정말 작은 공간 속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윙의 형태가 내가 실전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미니어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천천히 쳤잖아요. 그럼 작은 스윙 속에서 좀 빨리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니시까지도 쭉 가요. 아무래도 그래도 쭉 갑니다. 작은 스윙으로 저는 뭐 제가 드라이버를 250m 정도를 기준으로 친다면 한 150m 정도에 거의 뭐 서서 툭 풀스윙 거의 다 하고 피니시까지도 가고 이렇게 쳐요. 또 근데 여러분들 팍 해가지고 막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해 혼났죠? 여기서 천천히 정말 뭐 억지로 살살 칠 필요는 없지만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정말 스몰 스윙 좁게 스탠스 좁게 공하고도 가까이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보통 실수를 할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이 있거나 가령 저는 레슨 할 때 어떤 레슨을 많이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매번 탑핑을 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본인이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공 위로 지나가는 몸에 틀어짐이 있어요. 아니면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공을 친다고 치는데 맨날 티를 갖다가 때리는 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클럽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 위쪽을 치게끔 상상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때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안 가거든요. 나는 지금 공을 쳐야 되는데 위로 헛스윙을 하래. 그런데 공이 맞아.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믿음, 신뢰, 그 다음 확신 그걸로 바뀌어 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스윙을 또 진짜 살살 쳤는데 이렇게 해서 맞는 현상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 클럽 헤드의 안쪽에 맞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을 치려고 할 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겨착이 풀어지면서 겨드랑이 붙인 게 풀어붙이면서 밖으로 뻗는 이렇게 뻗으면서 늘 안쪽에 맞는 습관이 있는 골퍼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풀스윙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교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늘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좁게 쓰세요. 좁게 쓰고 세게 칠 필요 없이 풀스윙 모양으로 최대한 만들면서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그럼 그게 진단이 됐으면 가령 난 너무나 반대로 이렇게 당겨 쳐가지고 끝에 맞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간격을 유지하는 이상하다. 난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너무 안으로 잠기는구나. 그럼 내가 좀 밖으로 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펴는 형태로 해서 스윙을 만들고 또 큰 스윙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타 존에 붙는 공이 쫙쫙 붙는 그 위치를 일단 찾아내야 합니다. 뭐 컨벤셔널 스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슴 확 넓지만 왼쪽에다가 두고 낮고 길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컨스윙을 하시는 분도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게 서서 공 위치는 뭐 컨스윙은 왼쪽 발 그리고 옥스윙은 몸 가운데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를 놓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뭐 탑핑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탑핑이 날 거예요. 그러면 아 좀 밑에 쪽을 친다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와 밑에 쪽을 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타가 나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데 분명히 이병호 프로가 아래서 위로 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공이 위쪽에 맞으면 뜬다. 아 그럼 내가 좀 쥐어받고 있나? 그럴 때는 좀 더 과하게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폭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처음 시작한 게 몸부림 쳐보셨어요? 정말 잘 치겠다고 해가지고 막 애간장타에 몸부림 쳐보셨어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몸부림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셀프 치료가 들어간 거죠. 지금 스스로가 이제 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진단도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정타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해봤더니 이제 정타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폭, 똑같은 거리 이 상태에서 세게 쳐보는 거예요. 세게. 피니시까지 할 수 있으면 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완전 좁게 가까이. 자, 겨드랑이 붙이는 게 잘 안 됐던 분은 겨드랑이 생각하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미스샷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아 내가 스피드를 늘렸더니 아,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구나. 그러면 맞아. 딱 해놓고 우측으로 조금 밀어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쳐서 왼쪽으로 도는 각도를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에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막 세게 치겠다고 하면 손만 빠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막 힙 돌아가죠. 막 머리 뒤에 남아있죠. 끌고 내려와 지죠. 막 빡 때리려고 하죠. 그런 요소들 한번 보세요. 다섯 개만 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위를 한번 봐보세요. 엉덩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엉덩이를 보고 세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스윙. 그리고 피니쉬. 지금 막 똑바로 치고 그런 거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파워를 내가 지금 좁은 공간에서 만든 그걸 굉장히 쥐어짜는 순간이죠. 이번에는 안 멈추고 피니쉬까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자, 지금 두 개가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약간 볼을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우측으로 출발을 시켜서 들어오게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좁게 쓰고 가까이 쓰고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또 가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몸부림. 자, 정말 여러분 잘 치려고 정말 몸부림 한번 쳐보셨어요? 이거에 대한 지금 연습법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좁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좁게 섰을 때는 손의 움직임이 많이 써지는 사람들 같으면 뭐 감길 수도 있고 못 쓰는 사람들은 밀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쳤더니 얼추 공이 날아가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몸부림이 몸에 배야 돼요. 그냥 딱 섰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몸부림이 막 몸에 배야 돼요. 그럼 거리는 뭐 최고 거리는 안 나와요.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이고 숨차다. 훈련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건 실전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실전에 가면 어떡하냐?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 진공팩 있잖아요. 뭐 그냥 퍽퍽지만데 딱 꽂아 엥 하면 쫙 쪼그라들면서 요만해지잖아요. 그냥 뭐 아니면 동결건조 막 그런 식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이걸 지금 쪼그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필드에 나가면 이제는 그 여행에서 팩 싸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제 풀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진공 상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였던 걸 완전 멀리 넓게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으로 죄다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조여졌던 느낌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이럴 땐 절대로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넓어지면. 그냥 여기서 몸부림 스윙을 갖다가 이제는 훈련이 돼서 순간 챔질, 옥챔질,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단어를 주셨는데 챔질, 옥챔, 이 챔질에 대해서 익숙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챔질을 굳이 생각 안 해도 돼요. 넓게 섰잖아요. 이게 선 상태에서 와이드하게 그냥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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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 오지마 이런 느낌적으로 빠르게 칠 필요 없이 잘 보십시오. 넓게 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안에서 막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걸 갖다가 그냥 똑같은 스윙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하고 해가지고 쳤지만 사실은 이 좁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지금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몸부림을 쳤고 여기서 뭘 세게 쳐야 되니까 막 힙턴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막 다 하죠. 그런데 실전에 갔을 땐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정말 막 이렇게 했지만 실전에 갔을 땐 우아해야죠. 넓게 뭐 있어? 딱 넣을게. 그리고 가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편하게 거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막 이건 몸부림을 막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실전 플레이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필드 나가서 막 스코어를 못 내겠다라고 하시는데 좁은 공간에서 챔질하는 스윙은요 절대 스코어를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아니면 이런 실내 스크린 시설에서 챔질, 몸부림 막 이런 훈련을 끝내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그냥 넓게 Ready. 아유 그냥 지가 가서 막았죠 하면서 저도 막 밸런스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사실은 패턴이 약간 왼쪽으로 감기는 패턴이었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확장팩을 얻을 수 있다. Ready. 이게 오늘 레슨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몸부림 좀 진짜 괴로워 봤냐? 몸부림 쳐봤냐? 이런 질문을 옆에 분들이 질문한다면 이병호 프로가 지금 몸부림 치는 거 알려줘서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근데 밖에서 몸부림 안 치거든? 그냥 펼쳐서 치면 되거든? 이런 자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괜찮았죠? 그럼 바로 또다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옥 맞습니다.